개그 할 때도 안 해봤는데 이걸 조카를 위해서. 사실 저 공룡은 자기 아기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우리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애드리빙이 좋죠, 애드리빙. 네. 이거 애기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아, 어. 조금씩. 왕자님이 이거 들고 가요. 왕자님이 가요? 왕자님이 놀래. 아, 진짜 설계했어. 야, 엄마가. 너 전국 연기를 왜 보고 있어? 우리 공개가 안 됐는데. 아,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아,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할까요? 아, 진짜 무서운데? 공주님, 공주님. 네? 아. 애기 여기 있어요. 아, 애기 여기 있어요. 아, 애기 여기 있어요. 아, 진짜. 직접. 와, 그래, 내가 직접다가 누가 되는 거? 안 돼요. 와, 그래. 누가 가줄까? 아니요. 하지 마. 오빠 귀여운 공룡으로 해줄 수 있어. 귀엽게 키울 수 있어. 안녕. 안녕. 더 놀라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 아기를 갖고 싶어서 다시 돌려줘. 다시 돌려줄래요? 통충. 통충. 삼촌! 나와봐요! 그래, 로아가 결제했지 않아? 스스로 이제 끝내네, 끝내. 그래서 나 적당히 해. 나와봐요! 삼촌! 삼촌이 혼자 못 나와요, 잠시만. 잠깐 여기 있다, 여기다. 아이고, 혼자서도 못 나오는구나. 아이고. 야! 안녕! 아니 난 꼴뚜기 왕자. 꼴뚜기. 아, 약간 낀 거보다 벗을 때가 더 비슷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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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똑같아, 똑같아. 오, 있네. 똑같아, 똑같아. 오래 마시면 딱이네. 박성광 씨는요, 라디오 진행할 때 고정 게스트였고요. 이제 몇 달 동안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제가 라디오를 참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고. 좀 틀린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센스나 준비하는 센스나 등장부터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셨고 근데 생각보다 공룡이 너무 커가지고 로아가 너무 무서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애가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아, 궁금할 거예요 육아에 대해서. 네 맞아요. 오늘 좋은 공부하시는 거 앞으로.